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US News World and Report 기준의 Best Undergraduate Computer Science Program Ranking을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puter Science 학과 기준의 랭킹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학교에 관련돼서 포인트 짝짝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이제 석사까지 통계된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은 학부 과정만 놓고 보기 때문에 좀그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평가 기관들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랭킹이 이제 다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그 1위에서 이제 10위 사이는 거의 비슷한데, 12에서 20위 사이는 굉장히 좀 혼돈스러워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학교는 총 19개의 명문 학교들입니다. 그각 학교들을 저희가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입니다. MIT, 매사추세츠 캠브리지 지역에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공과대학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은 총 6가지로 되어 있고요. School of Engineering 대학 소속입니다. 특징은 이제 1학년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1학년은 이제 그레이딩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CSAIL이라 그래서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Lab이라는 센터를 세워서 60개가 넘는 기관과 파트너십, 그리고 9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IT는 사실 그 한국에서 그 서울과학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진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들어가기 힘든 학교기도 하고, 이 학교의 이제 통계치를 보면은 53% 학생들이 이제 학부 마치고 이제 취업을 했고, 그리고 41%의 학생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죠. 그리고 학부 학생들이 받는 첫 연봉이 102,800불로 소개되는데요. 이 연봉 통계는 이제 페이스칼, 미국 그 연봉 통계 그 사이트인데 거기 토대로 해서 이제 저희가 안내 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학교는 카네기 멜런 유니버시티.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위치한 이제 명문 대학교고요. 그리고 School of Computer Science 대학 소속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전공이 6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은 이 6가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중에 세부 전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바이올로지라든가 아트라든가 뮤직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컴퓨터 사이언스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세분화로 공부를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연계되는 과목이 전공이 세 개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T 또는 이제 뭐 조지아텍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이제 대학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별도의 그 대학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학을 이제 목표로 공부하고 있죠. 미국 내 최강인 학교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부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받는 첫그 연봉 통계 자료를 보면은 역시 높습니다. 102,200불. 굉장히 높죠. 네. 다음 학교는 이제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HIPS라는 이제 명문 네개 학교 중에 하나고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achelor's of Science, Computer Science인데요. School of Engineering 대학 소속입니다. 세부 분야로까지 따지면 이제 10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학교의 특징은 이제 1학년 입학하면서 전공 선택을 바로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타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꼭뭐 들어야 될 prerequisite라든가 이제 선수 조건들이 있는데 스탠퍼드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바로 옆에 뭐 실리콘밸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뭐 방학 동안에 인턴십으로 이제 많이 나간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출신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생들 취업이 굉장히 원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학교는 UC 계열의 최고의 학교 중에 하나인 UC 버클리입니다. 캘리포니아 이제 버클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학과가 Bachelor of Science, Computer Science가 있고 그리고 Bachelor of Arts의 Computer Science가 있습니다.
BS 컴사는요, College of Engineering 대학 소속이고요. BA는 College of Letters and Science 대학의 소속입니다. 이 학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위에 올라와 있는데 학생들을 보니까 이제 4년 마친 다음에 70% 정도 학생들은 이제 취업으로 이제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24%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해 받는 salary가 무려 $109,200 이고요. 이 학교는 그 스탠퍼드와 이제 마찬가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뭐 바로 밑에 좀 내려가면은 이제 실리콘밸리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쪽으로 이제 많이 학생들이 이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다 그러면은 단연 최고의 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입학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들이 AP 컴퓨터 사이언스 두 개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학교는 칼텍입니다. 캘리포니아 파스디나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평가는 사실은 MIT와 쌍벽을 이루는 명문 공과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규모가 사실 작지만 강한 학교고요. CS 관련,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전공은 3개고, 이 3개 전공이 Computing Mathematical Science 대학교 소속입니다. Tech Fest라는 이제 행사가 약간 유명한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는 기업들과 그 다음에 이 재학 칼텍의 재학생 학생들이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결국 이제 인턴십하고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칼텍 대학교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졸업생들의 60%는 취업을 했고, 그리고 35%의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으로 진학, 그리고 이제 첫 해 받는 살러리가 $105,550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학교는 이제 입학 자체가 거의 MIT급이에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또 이제 물리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가 뭐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요. 다음 학교는 이제 칼텍과 이제 공동 5위로 이루어지는 동부 학교입니다.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고요. 코넬 유니버시티였습니다. 이타카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학부 학사 과정까지고, 석박사 과정은 이제 코넬텍이라 그래서 루스벨트 아일랜드의 코넬텍 이 캠퍼스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게 됩니다. Bachelor of Science에 Computer Science가 있고, 또 Bachelor of Art 쪽에 또 Computer Science가 있는데, BS는요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대학교 소속이고, Art 쪽에 이제 Computer Science는 College of Arts and Science의 대학의 소속입니다. 사실 이제 커넬 같은 경우에는 그 뉴욕 동부를 이제 대표하는 공대이죠. 그리고 사실 그 맨하탄의 그 실리콘 밸리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부상하는 이제 IT 기업들이 막 모여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맨하탄의 이제 금융 쪽이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핀테크라든가 금융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그 IT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시 자체가 이제 그 뭐 서부의 실리콘밸리를 뉴욕에다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루즈벨트 아일랜드에다가 크게 이제 부지 마련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IT 기업들을 유치했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이제 코넬 대학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테크온 공대예요. 테크온 공대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USB 만든 그런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태인의 자금력과 그리고 이제 기술이 이제 합쳐서 이쪽을 이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실제 제가 요즘 상황을 열어보니까 브루클린까지 IT 기업들이 이렇게 막 확장세로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석사를 꼭 코넬로 하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네. 다음 학교 또 공동 5위 차지했습니다. 조지아 텍. 남부 아틀란타의 최고 학교 두 개 중에 하나죠. 남부의 명문 대학은 이제 조지아 텍과 이제 에머리가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가 사실 최고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학과는 이제 세 개가 되어 있고요. Bachelor of Science Computer Engineering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대학 소속이고요. Bachelor of Science Computer Science와 Bachelor of Science Masters of Science CS Computer Science로 되어 있는데, College of Computing 대학교 소속입니다.
제가 좀 전에 길게 말씀드린 이제 BS, MS, CS라는 부분은 이제 학사와 석사 이제 통합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조지아텍은 사실 잘 알려져 있는 명문 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 있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두 개의 명문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조지아텍인데, 이 대학은 사실 그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다 BS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 버츄얼 아트가 없고 이제 BS의 이제 전공들만 있기 네.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좀 수준 높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와 이제 좀 맞지 않게 이제 BA 학생들이 있어요. BA 맞는 학생들은 컴퓨터 사이언스도 공부하고 또 다른 전공들도 이제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이제 BA로 가야 되는데, 이제 조지아텍으로 오게 되면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 수가 좀 많지 않다. 그게 네. 이제 조금 단점이기도 한다. 네. 다음 학교는 최고의 학교 중에 하나인데,